예나 씨가 몰표를 받았는데요. 아, 네네 맞아요. 자, 그 이유가 다 얼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나 씨의 그 별명 네. 상하이 프린스. 네. 요게 별명 값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로 그러면 예나 씨의 어때요? 우리 그 잘생김 요거를 한번 그러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안 보고 할 수 없죠. 네네네. 어? 애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저. 애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 이거를 이를 달고 왔네 이 코너에서. 아 예나 씨.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 보여주면 되고요, 여기서. 좀 이따 보여주면 되고요. 예나 씨. 좀 이따 보여주면 되고요, 여기서. 좀 이따 보여주면 되고요. 예나 씨. 예나 씨. 좀 이따. 애교 폭주예요, 폭주. 야,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왜 이렇게 저렇게 잘생기들은 애교 부끄러워하거든. 저는 괜찮습니다. 의욕이 넘치네. 제가 또 최근에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드라마 찍고 왔는데 드라마 찍으면서 그 배우 미소를 배웠습니다. 배우 미소. 네. 배우 미소. 아이돌의 미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자, 첫 번째. 자, 배우 미소.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뭐, 형 아침에 이타 갔을 때 이렇게 하잖아. 얘들아. 뭐 양치하는 거예요? 뭐. 아니, 원래 이렇게. 왜냐면은 형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드라마 찍기 전에 입을 닫고 웃었대요. 원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감독님이 엄청 무서운 호랑이 감독님이셨다. 엄청 혼나셨어요. 웃을 혼나셨어요. 혼나셨어 우리 예란이. 원래는 어떻게 웃었는데? 네. 원래는 다 했는데 예란 씨 웃을 땐 그렇게 웃는 게 아니야. 이를 보여야지. 아 귀여운데? 아 예란아. 귀엽다. 말을 참 잘 듣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